반갑습니다. 전재명 씨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동네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. 그런데 그 사건을 모티브로 소설도 쓰고 또 직접 범인까지 잡는 그런 초특급 코믹 수사극입니다. 제가 연쇄살인범을 진짜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? 실제로 소설이나 영화를 쓴다면 어떤 작품을 쓰실 것 같아요? 장르, SF, 판타지. 내가 출연까지 한다면 난 우주 비행사 할래. 그러면 통성룡 씨는 거기서 무슨 역할이죠? 독수리. 독수리? 독수리는 뭐예요? 지구에 사는 독수리? 네, 지원 씨 소설 쓰는 게 만만치 않죠? 두 분 처음 만나신 거죠, 작품을 통해서는? 네, 처음. 어땠어요, 첫인상이? 그러니까 되게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말 없는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네. 안녕하세요! 막 이러고 네, 깜짝 놀랐어요. 의외였던 것 같아요. 그럼 천정민 씨나 하지원 씨 봤을 때 첫인상이 어땠어요? 무서웠어. 쉽게 이렇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범접함. 천정명 씨가 하지원 씨를 만나기 전에 하지원은 땡땡땡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. 예쁠 것 같다. 아니야? 네, 예쁠 것 같다도 맞겠죠. 맞겠지만 다 얘기했어요. 네, 깍쟁이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. 네. 저 깍쟁이 아니에요. 진백님 씨도 천정명 씨보다 더 어린데 이제 말을 놓고 막 장난도 잘 치고 하는데 천정명 씨가 말을 놓으라고 하는데 잘 못 놓더라고요. 천정명 씨는 하지원 씨가 좀 불편하신 거예요, 혹시? 아직도 무서운 거야? 지금 저는 너무 좋으시죠. 불편한 건 아닌 거죠? 네. 검증을 좀 해봐도 될까요? 어떤 거? 최첨단 장비입니다. 거짓말 탐지기인데요. 나 천정명은 하지원이 불편하지 않다. 불편하지 않다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버튼은 이미 눌러졌다. 떨려. 전재민 씨의 진짜 속마음은?